지금. 제가 많이 했지. 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니 남자가 9시까지 졸라 했다고. 왜 이랬어, 이렇게 남자 안 속에. 왜 이래? 얘 왜 이러냐? 오늘 따 택시! 야, 택시까지.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대체적으로 부인들이 이쁜 이유가. 아무한테나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장난이잖아. 천진 씨가 와서 예쁜 여자한테 하면 만약에 잘못하면 스캔들 나잖아. 우리는 해놓고 안 되면 또 딴 여자한테 하면 되거든. 농담이니까 개그맨이니까. 아니면 농담이죠. 이거 여자들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요즘 특히 좋아해요. 아, 근데 사실 그런 것도 그냥 뭐 어느 정도까지는 다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엔 전진 씨 같은 눈빛을 가지고 유리하지 조건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면은 여기서 막 재밌는 얘기들을 막 하고 막 웃다가도 전진 씨가 약간 물 엎지르죠. 어머 다 달려왔어. 숨어서 다 얘기 듣는 줄 알았는데 야, 한 190도 정도 거기서 일어날 일을 다 아주 감지하고 있어요. 이승진 씨를 맨 처음에 만났는데 우리 전태환 군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전태환 군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 찬밥이구나. 구석에서 저거 와인이나 마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갈 때 아니 가세요 그러고 나는 생각이 된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죠. 제가 이승신 씨한테 저기 그 두 분이 만난 얘기를 갖다가 처음 만났던 그 시간부터 결혼을 아무튼 시점까지 얘기를 갖다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점까지? 네? 내가 뻥끗하면 그 얘기 다 나와. 여의도 사건 얘기 다 나와. 지금 뭐 결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데 전태관 씨랑 같이 계속 얘기하면서도 계속 눈길을 갖다가 받으신 거예요. 느낀 거예요. 누가? 계속 눈길 주셨죠? 정진 씨가 줬겠지. 줬지. 그러니까 승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삐져가지고 지금 나만 화장실도 괜히 갔다 오고 자꾸 삐져가고. 태관 씨가 미운 거야. 아주 오랜만에 미웠겠네. 태관 씨가 너무 승진 씨랑 얘기해서. 아, 뭐 화장실 갔다 오면서 가자. 뭐 그러면서 표정 짓고 그랬는데 눈치가 없어. 계속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그런데 나름대로 다 작업들의 기술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약간 비극적인 남자들한테 그런 게 여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작업 기술이 하나 있는데. 어? 예. 네. 자, 그럼 작업 기술 있어요? 있어요? 아, 진짜 있다고요? 네, 그럼요. 있다고요? 그럼요. 이제 뭐 집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저만의 작업 기술이 있는데요. 예. 우선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깔고 있어요. 아래로. 이런 분위기 약간 남자들이 좋아하죠. 네네. 제일 좋아하면서도. 봉선화라고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봉선화. 바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이렇게 누운 팔자를 그려야 돼요. 그리고 웃을 때 그냥 헬프가 없으면 안 돼. 입꼬리만 살짝. 그러면 이제 한번 딱 보여드리면 이러고 있다가 봉선화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봉선화. 아이고. 그래도 여기서 혼자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오픈샷 너무 반짝반짝. 뭐 이제 저기 우리 차근차근 얘기 나누다가 김지선 씨. 우리 김종진 씨와 이승진 씨. 그래. 처음 만났을 때. 좀 팀이 좀 말해줘.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기까지 네. 예, 좀 방송에 걸맞게 네네. 예, 좀 자연스럽게 얘기 좀 중간중간에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하루 만에 이루어져서요. 아, 그게 다 돼? 아, 전태관 씨 가고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얘기가 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날 프로포즈를 했대요. 만나고 사귀자고 뭐 이게 뭐 이제 같이 와인 마시고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난 너 좀 갈게. 그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라디오 방송하고 있을 때니까 뭐 다음날 매일 보잖아요. 다음날 봤는데. 달라? 옷도 똑같아, 너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옷이 똑같고. 근데 너무 특이하게 생기고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본 스타일의 여자라서 반했다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이승진 씨. 저 이승진 씨한테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생긴 여자 처음 봤다고. 지구인 안 같다고. 이쁘다고? 아니. 이게 생각이라던가 정말 딱 봤는데 하얀 무슨 모피 같은 걸 입고 왔어요. 야, 천사다. 나를 구제해 주려고
나타나 천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쯤부터 느끼는 거야, 이게. 둘이 이렇게 사람은 멋있어. 항상 보면, 결혼할 때 보면,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구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근데 둘이 굉장히 달라. 왜냐하면, 열심히 물건 하나 살려면, 사기 전부터 서베를 시작해요. 아,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는 얼마고 저기는 뭐가 좋고. 아, 그런 면에 장단점 다 비교해서 가격 대 성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서 하나를 골라서 그걸 사는 스타일인데 이승신 씨는 어떠냐면 눈 딱 보고. 같이 이제 미국 공연을 한번 가는데 이승신 씨가 같이 왔어요. 네, 근데 김종신이 시차가 적응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는 이제 자고 우리 슈퍼 애들 멤버들 뭐 좀 산다고 해서 갔는데 이승신 씨가 자기도 간다고 그러고 왔어요. 뭐 말이 슈퍼지 뭐 구멍가게잖아요. 미국은 그냥 워낙 크니까 거기서 물건을 600불어치를 사더라. 잡자. 이것도 사야 돼. 이것도 사야 돼. 이거 괜찮아. 아니 가게 구멍이 한 군데가 흔들렸겠는데 600불어치가 이 카트로 진짜 하나 까뜨. 야 미국에서 마트에서 600불은 진짜 큰 돈이야. 그건 주인이 와요. 대표자에 확인해 보면서 진짜 사가지고 가면 나는 속으로 정진이가 야 저거 600불어치를 가게에서 사갖고 왔다 그러고 뭐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차 천생연분이야. 잘 샀어. 좋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와인이네.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멋있다. 잘 샀다. 근데 초창기죠? 초창기죠? 만난지. 초창기지. 지금도 행복하시잖아요. 행복하죠. 끊어진 영혼이 한없이 날아다니다가 늙은 소나무에 걸린 걸 우리에게 옛날에 개그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끊어진 영혼이 한없이 날아다니는데 큰 소나무에 컬퍽 걸려갖고 돼서 이무성과 노사연. 이거 많이 했구나. 김한국 씨가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와이프를 만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냐면 항상 그 동고까지 계산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럼요. 이승시 씨 첫날 만날 때부터가 거기는 결혼 생활이야. 왜 그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이제 동고 시작할 때부터가 지금 25년. 25년. 결혼은 21년. 결혼 21년. 네. 애는 결혼 21년, 애는 22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21년. 막 복잡해요, 우리는. 네. 22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 뭐 다 이해하고, 그치?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아니, 더 꼬여 있어요, 지금. 이해하긴 뭘 이해해요. 아, 그래요? 난 애 크면은 이제 애가 하나밖에 없잖아. 예. 애가 다 크니까 이제 온 신경을 나한테 쓰는 거예요. 그거 피곤하더만. 아니, 그래서 사실 뭐 옛날 얘기,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 슬쩍 김한국 씨. 뭐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집사람보다 더 옛날 여자 얘기를 해야지 재밌어. 정말 그러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지. 나도 25인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때 오링을 했기 때문에요. 나도 인생 보상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뭐 있었던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30년 전에요. 예, 30년 전. 대학교 1학년 푸짐할 때. 그때 이제 만난 지 한 두 번밖에 안 되는데 세 번째 남이섬을 놀러 갔어요. 그 완행 기차 있잖아요. 아니 둘이서? 둘이서 갔죠. 둘이서. 둘이서 갔어요. 그때 전진이었다니까. 가갖고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뒤로 가다가 이제 기차 맨 끝이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운전석인지 몰랐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